요 체험이냐 힐링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분명히 부모님들도 이 자연 속에서 힐링하시길 원하실 거야. 즐거운 체험만큼 기억에 남는 것도 없지. 그래 결심했어. 힐링이냐 체험이냐 체험이냐 힐링이냐 가족과 함께하는 나들이가 고민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힐링과 체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즐거운 나들이 현장 속으로 떠나보시죠. 한라산 동쪽을 가로질러 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붉은 오름 자연 휴양림. 붉은 오름은 동쪽에 있는 오름 중 한라산 정상에 가장 가까운 오름으로 다양한 식생과 생태계를 보여줍니다. 야, 아유 그동안 진짜 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걱정됐던 내 폐가 여기 딱 들어오니까 뭐라고? 상쾌하다고 합니다. 아, 그나저나 뭐야? 왼쪽은 붉은 오름, 오른쪽은 뭐지?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 이제 가족들이랑 여행을 자주 다니는데. 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물이 좀 안 좋으세요. 아. 그래가지고 보니까 지금 왼쪽은 오름이고 이 오른쪽 길은 뭘까 궁금해가지고. 아, 예. 보시다시피 이쪽은 계단으로 쭉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네. 붉은 오름 올라가는 정상 금방길이고요. 네. 이쪽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연세 드신 어르신까지 평범하게 쉽게 걸을 수 있는 숲길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른쪽으로 당연히 가야죠. 네. 가실까요? 네, 함께 가시죠. 예, 예, 네. 예. 건강 따라 취향 따라 즐길 수 있는 탐방 코스는 무려 세 가지. 제주 목축 문화의 상징인 자성을 볼 수 있는 상자성 숲길부터 한라산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붉은 오름 정상 등반길, 곶자왈을 느낄 수 있는 해맞이 숲길까지 각 유형별로 다양한 식생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 선생님, 저희가 지금 여기 옆에 오른쪽에 보이는 약간 돌담처럼 보이는 이게 바로 자성이죠. 맞습니다. 이 상자성은 이곳에서 말을 막 키울 적에 한라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쌓았던 자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18세기에 쌓아졌던 거라서 원형이 잘 보존된 상태로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처음에 쌓았을 때는 조금 더 높이 쌓아졌을 텐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무너지기도 하고 훼손되기도 해서 현재 이 높이가 된 거죠. 일상에 지친 이들이여 이리로 오라. 피톤치드 가득 뿜어내는 울창한 삼나무림을 걸으며 몸은 물론 마음까지 건강하게 산림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야, 확실히 숲길에 들어와서 그런지요. 아, 이 피톤치드 건강함을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건강함도 참 좋지만 좀 오래 걸었어요 우리가. 네. 네. 이제 좀 실내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적당한 장소 없습니까? 적당한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저 목재문화체험장 안으로 가시면 그 편백나무로 만들어져서 그곳에서 앉아서 반신욕까지 할 수 있는 편백나무실이 있으니까 제가 그리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얼른 안내해주세요. 네. 얼른. 산책 코스를 걸으며 자연을 실컷 누렸다면 이젠 제대로 휴식을 즐겨야 할 시간이죠. 붉은 오름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목재문화체험관에선 다양한 체험과 함께 피로를 풀어주는 휴식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연필꽂이, 시계 등을 만들어보는 목공 실습 체험을 비롯해서 편백나무 향기 가득한 편백나무 반신욕 체험에 피곤을 풀어주는 아로마 테라피까지. 준혁 씨 일어나세요. 감독님, 제가 깜빡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감독님 이거 무슨 소리예요? 시간이 다 됐어요. 가야죠. 2018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펼쳐진 숲속 힐링 음악회. 6월과 9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붉은 오름 자연 휴양림에서 5월, 7월, 8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펼쳐집니다. 여기 와보니까 지금 운이 좋았는지 이런 콘서트도 볼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또 완전히 힐링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았던가요? 글쎄, 저희들이 지나갔던 오늘 4.3 70주년 회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많은
감동을 받았고요. 느릿느릿 현대인들이 숲에 와서 음악을 즐기고 힐링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달팽이 안단테 오늘부터 시작을 하니까 4, 5, 6, 7, 8, 9 네, 이렇게 6번의 공연을 기획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4.3 70주년 제주 방문의 해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맞춰서 또 제주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4.3에 대한 그런 공연도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펼쳐지는 날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점심. 미리 3일 전에 예약을 하면 혹은 치유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제주 전통 도시락 차롱 치유밥상 도시락도 맛볼 수 있는데요. 몸도 마음도 입도 제대로 힐링하며 즐기는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자연을 보고 즐기고 체험했다면 이젠 부모님께 드릴 정성 가득한 선물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이곳에 네. 오면 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네. 선물까지 할 수 있다고 들어서 왔는데 그렇죠. 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이제 그 커피 농장이고 커피 농장에서 이제 커피 와인을 만들었거든요. 그 와인을 가지고 이제 특별한 와인을 만드는 체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는 봤나 먹어는 봤나 커피 와인. 커피 와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곳 제주에서만 만들어지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지금 이거 덩달아 정신이 없으시네. 아, 그나저나, 이거 어떻게 체험하게 되신 거예요? 커피로 와인을 만든다고 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커피 너무 생소한 건데, 그래서 한번 더 체험 한번 해보려고. 요거 하셔가지고, 뭐, 누구한테 선물하시려고요? 아, 저희 지인, 저희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저희 이제 아시는 분들 해갖고 같이, 외식할 때, 집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 같이 좀 먹으려고요. 아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적으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좀 시합도 해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닐까? 어? 이곳에선 제주산 커피나무 관찰에서부터 커피 로스팅, 커피 와인 만들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직접 체험 가능합니다. 요 놈은 이제 좀 미디움 정도로 볶아진 거고 얘는 조금 덜 볶아진 거고 그러냐? 저는 원래 스테이크 먹거든요. 레어로 먹습니다. 레어로. 예. 그러시죠. 그러면 이거 이제 이 경기의 위너는 누구 거야? 어? 위너. 위너 여기. 모두가 똑같은 생두를 사용하지만 로스팅과 분쇄 그리고 드립 과정을 거치며 저마다 다른 맛을 내는 커피가 만들어지는데요. 추출한 커피와 와인을 서로 블렌딩 시켜주면 나만의 커피 와인 만들기 완성. 아니 왜 이번에 5월달에 뭐 어버이날 어린이날 그리고 뭐 가정의 달 해가지고 뭐 선물할 때가 많아요. 혹시 네. 누구에게 선물하고 싶으십니까? 저 많이 수고했으니까 저한테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주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이곳에 오셔서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특별한 체험도 하시고 특별한 선물도 만들어 가보시면 어떨까요? 자연의 푸르름으로 커피의 향긋함으로 힐링을 느끼고 나무와 커피의 색다른 변신으로 체험도 즐긴다. 부모님도 아이들도 모두가 즐거워하는 시간. 챙겨야 할 기념일도 챙겨야 할 사람들도 많은 가정의 달 5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보세요.